운을 본다는 거는, 그쵸? 여러분이 을목일간이다 하면 사주팔자를 다 봐야 되잖아. 그게 가장 정확한 거잖아. 그쵸?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 틀린 건데, 왜 이제 내년 운세를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 일간별로도 보고 월지별로도 보는 거라. 그러면 그 뜻은 뭐냐 하면 숲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 안을 세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주,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사주팔자가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보는 거야. 큰 숲을 먼저, 내 인생이 큰 숲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 내가 을목이다. 내가 매달달이 태어났으니까. 아, 대운이 내가 어떤 대운이로구나. 계절이잖아, 계절. 그런 대운에 나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아야, 응? 뭘할 거고, 어떤 정신에서 그걸, 디테일한 운이 와도 그걸 대비할 줄 아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오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운을 강의를 하는데, 나는 월운 강의는 안 하잖아. 요즘 막 유튜브 보니까 막 월운세 막 무지하게 막 나오는데 나 그거 안 하잖아. 의미 없어요, 그거. 다만 그 의미가 있다면 그 계절 공부하는 거에, 그 다음에 그 계절에 따른 어떤 글자의 변화라든지 이런 건 공부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걸 운세라고 생각해가지고 목숨 걸고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런 것들을. 이 또한 그래요, 여러분. 그가 을목일간이 오늘 운세 강의하는데 다 모든 을목일간이 막다 달려드는 거지. 큰 틀을 아까 강의를 했잖아. 아, 그런 마인드 가지면 돼, 내년에. 그거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는다니까, 살면서. 그런 인간 나타나면, 아, 저는 저놈이 적어도 도둑놈인지, 나의 앞길을 밝혀주는 사람인지는 똥을 좀 가릴 거 아니야. 그쵸? 그런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거를 알고 내년을 보내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지별 운세는, 자, 그런 숲 관법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야. 저번 시간은 큰그 획을 했는데 조금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월지별이야. 월지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거는 사회성이거든. 여러분. 산에 혼자 있잖아요. 밖에 안 나가겠다. 나는 정말 자연인도 밖에 나갈 일이 있어. 그럼 월지 봐야 돼. 근데 안 나가겠다 하면 월지 보지 마세요. 아니다. 자연인도 월지 봐야 된다. 계절 봐야 될거 아니야. 겨울 되면 겨울대로 내가 준비해서 나가야 되고, 봄 되면, 그런 거죠? 그가 제일 중요한 게 월지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년 운 보는데 그럼 월지 봐야 되겠어? 안 봐야 되겠어? 적어도 월지만큼은 봐야 된다. 그죠? 그럼 그 월지를 어떻게 보느냐? 아, 계절로 봐. 크게 봐. 일단, 봄. 봄생, 여름생. 그 다음에 가을생. 그죠? 가을생 쓰지 말고. 겨울생. 있죠? 그러면 봄생은 임묘진. 그죠? 여름은 사오미. 내 사주에. 신유술. 회자축. 크게는 요렇게 쪼개서 보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쪼갠다고? 이건 3개월씩 쪼갠 거잖아. 3개월이면 90일씩 쪼갠 거지. 그쵸? 한 달에 30일이다 하면 90일씩 쪼갠 거잖아. 여기서 다시 반씩 쪼개는 거야. 오케이? 그 반씩 쪼개는 게 여기 춘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입하, 아니,
이파. 그죠? 여기가 하지. 여기가 이제 입추지. 입추. 여기가 춘분. 아, 추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입동.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동지. 그죠? 그럼 이제 동지에서 입춘까지. 입동에서 동지까지. 여기 여덟 개죠?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요. 이제 여기서 더 쪼개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자고. 여러분. 그러면,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부터 보자는 얘기야. 자, 갑진 년이 왔다 이거지. 그 전에 이제 대운도 일단은 봐야 됩니다. 이 대운은 30년 계절이란 말이야. 그죠? 한 대운이 10년이잖아요. 그럼 30년 계절. 그러면 사주팔자 딱 보고 내 대운 딱 보니까 아, 내 대운의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대운수 나와 있죠? 그러면 내가 봄에 있는지 가을에 있는지 여름에 있는지만 크게 보라고. 그 글자를 쳐다보지 말고 계절을 보라고. 계절을. 그거 활용하는 거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내가 여름에 태어났어. 에? 여름에 태어난 사주라 이거야. 월지가 여름에 태어난 사주면 사주에 금이 있으면 내가 사와 달이나 오와 달이나 미달에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뭐부터 보느냐 하면 금이 있으면 그 화 입장에서 금은 식상이야. 도구도 되는 거니까. 금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뭔가 실행할 능력이 있는 거야. 뭔가 움직일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 결과를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운을 어떻게 보느냐? 크게 놓고 보면 이 갑진년은 계절로 뭐예요? 봄이잖아, 봄. 올해도 봄이죠? 봄이 봄을 만난 거란 말이야. 을목일간이 임묘진월생이 봄이 봄을 만난 거죠? 봄이 봄을 만났다는 건 무슨 뜻이야? 자기 성장이지. 사람 간의 어떤 그런 걸 배우는 거. 사람을 배우는 운이다, 이거야. 사람을 배우는 운이잖아. 우리가 사람 배우면서 뭐해? 공부하잖아. 학생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 사귀고, 친구만 사귀나? 공부하잖아. 경쟁, 의리, 뭐 노는 거 다 하잖아요. 그게 봄생이다. 그러면 내년에 을목일간이 봄생은 그런 운이다야.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그 확장을 시키면 봄생인데 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 사주에.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것을 그 식상으로 같이 가는 협력적인 관계가 되겠죠? 함께 가는데 화가 없으면 어떤 목표감이라든지 어떤 실행력이 안 되겠죠? 거기에 이제 금 있으면 어떻게 돼? 결과까지 내는 애다 이런 거지. 화가 있으면 비겁이 식상을 생하는 운이잖아. 그렇죠? 근데 화가 없으면 깝깝하겠죠. 그럴 수 있지. 뭔가 숨통이 좀 막힐 수가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 을목인데 지금 봄의 기운, 비겁의 기운이잖아요. 비겁의 기운. 비겁 운이잖아. 십성으로 보면. 그러면 화로 가거나 금으로 다스리거나. 그지? 요거를 요거를 딱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봄은 자기 개발하는 시기다. 자기 개발.
자기 개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멘탈 키우고 주변 동료 싸우라고 했어? 아니면 같이 그 친구 잘 사귀어야 되겠죠? 그런 거다. 주변 사람들 잘 사귀고. 그런 운이다. 예. 그 다음에 여름생은? 여름생이 봄이 오잖아. 그러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그 봄 성분, 요 성분이 나의 실력을 알아주는 거야. 내가 봄보다 여름을 경험한 사람이잖아. 봄 지나고 여름 경험한 사람이잖아. 그럼 봄 운이 왔어. 얘가 아 여름 경험한 애를 어떻게 하겠어? 밀어주겠죠. 나 지금 봄인데 아 진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갑진이. 나 지금 봄인데 아, 너 여름 경험해봤네. 그거 좀 알려줘라.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여름생들은 아 여름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런 운이다. 그 다음에 가을생은? 가을생은 어떤 역할을 하겠어? 봄이 왔다, 가을생에. 봄이 왔다. 자, 열매를 내가 키워본 노하우가 있는 거잖아. 그럼 봄에 뭐 해? 열매 잘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저 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가지치기 같은 거 해줘야 되잖아. 아. 그런 게, 뭔가 검사하거나, 감독하거나, 내가 테스트 당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거잖아. 맞잖아. 봄 되면 너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크게 놓고 봐서 금이 픽업을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로 얘를 테스트하기도 하고 나도 테스트 받기도 하잖아. 그 을목이 가을에 태어난 사주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년에 시험 보거나 실적 내야 되거나 에? 내가 감독을 하거나 금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회사를 다닌다 하면 회사 내에 그 픽업이 들어왔다 이런 건 경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급, 실적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지. 결과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거 나오는 게 아니라 너 어떤 결과를 이렇게 냈느냐 이런 거지.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생은? 겨울생이 봄 봤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씨 뿌려야 되잖아. 연구한 거. 공부한 거 마무리해야 되고. 그지? 확인해야 되고. 계획 세운 거, 특히나 진년은 마무리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치? 그럼 끝이네. 운 끝이야. 을목이 자 자부터 시작하자고. 갑진 년이다. 아까 그 얘기를 감안해서 월지 운을 보는 거야. 자월의 을목이다 이거죠. 겨울이죠. 공부한 거죠. 진이 오면 어떻게 돼? 끝낸다고 하는 거요? 버린다고 하는 거야? 마감. 마감은 맞아. 대학교 공부 졸업하는 거잖아. 근데 그 지식이 창고에 처박히는 거요? 아예 그게 아니잖아. 활용해야 되는 거냐. 실험해야 되는 거고, 유지해야 되고, 담아두는 거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지. 뭔가, 공부한 것을 마감하는 거예요. 뭘 하나? 갈무리 해야 되나? 뭐, 요점 정리라고 해야 되나? USB에, 내 대가리 USB에,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는 거야.
어떤 거냐면, 경자년에 만약에 공부한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시험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거나, 아니면 경자년에 대학원 들어간 거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과를 내야 되겠죠. 성과를 내느냐, 안 내느냐. 내고 안 내고는 구조의 문제야.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다만 이제 감목 경쟁이 심한 거죠. 그런 거라, 여러분. 그렇게 보라고. 이런 데서 막, 뭐 이렇게 경금 딱 있다. 어떻게 되는 거야? 합격이죠?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월의 을목은 내년에 뭔가 아주 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인성적으로 마무리하는 거, 사회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굉장히 좋다고 봐야지. 그 좋고 나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은 금도 봐야 되고 화도 봐야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졸업하는 것도 돼. 이게 박사 학위를 따는 것도 될 수 있어요.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걸 따야 어떻게 사회에 써먹을 거 아니야. 명리 오는 사람 어떤 거요? 필드 나가기 전에 다 하는 거야. 골프 치는 사람이 여기 하면 이 지는 뭐냐면 사와는 필드에 진짜 나가는 거고 이거는 뭐야? 스크린 골프장에서 연습 보는 거야. 그런 비슷한 거야. 그렇게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나갈 거야. 그러니까 다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시기에는 명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막 살짝 주변 사람들도 막 이렇게 상담해보고 이 말빨도 좀 키우고 이거 조사 다 끝나가지고 정리 딱 한 거야. 내 거 책 딱 만들어 놓고 무기 장착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실전 나가면 이제 겁 컨닝하면서 이제 해주는 거지. 그런 행위를 하는 거라고 내년 진년이. 좋은 거죠? 인성 장착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축. 이거는 재성으로 변한 거야. 이게 십성으로 보면 그죠? 근데 재성인데 여기도 겨울이잖아. 축중개수가 있고 진중개수가 있다. 이거는 순수학문인 거야. 그 전 단계. 요거는 당장 써먹는 거. 그러니까 명리로 치면 이거는 오행 공부고 이거는 십성 공부야. 그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해석하는 공부 이거.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공부를 했는데 진년이 딱 오니까 이걸 실전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 그게 축진파야. 경쟁도 심한 거죠, 이게. 아까 경쟁도 심하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경쟁도 심하니까 잘 안 되니까 여기는 순수하게 그냥 지식은 많이 배웠는데 이게 만약에 명리로 치면 이게 축은 뭐냐면 축중신금은 고서 공부 겁나게 한 거야. FM대로 막 공부한 거야. 근데 진년 딱 되니까 공부는 내가 무지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진년 딱 되니까 이게 상담이 잘 안 되네. 진년은 어떻게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담이 오면 직접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축이 이게 진으로 이렇게 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 죽진 파라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야, 이게. 이거는 순수학문, 이거는 뭐냐면, 왜냐하면 이게 축중개수하고, 이 개수하고 틀리니까. 그죠? 이거는 어떤 거야? 교육하려고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축인이니까. 이거는 진사,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거. 그지? 이론적으로 아는 공부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써먹어야 되는 공부니까. 그런 사이. 예서 그런 거다 이런 거지. 농사로 쳐도 그런 거예요. 요거는 누가 해가지고 다 그 시를 했는데 아 이거 좋다더라 이거야. 근데 검증이 안 된 거야. 그걸 가지고 이 진월에 딱 파 묻어서 해본 거야. 이건 실제 그런 거잖아. 그런 부분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축은 음권의 축이야. 요 진은 양권의 진이라고. 완전히 틀린 거야, 이게. 이론. 그렇지. 이건 바로 묘 진은 바로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다.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럼 뭐 축진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 내가 사주에 축을 쓰는 사주다 하면, 축을 쓰는 사주잖아.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게? 이 축은 공부가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면 진이니까 어떤 거야? 축이 철학이다고 하면, 진은 뭐야? 축 공부하면서 어떻게, 진 알바 가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진이, 비겁이 거시기 된 거니까 어떻게? 돈은 안 되지. 대신 경험은 싸운다 안 싸운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년에 이거 이게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돈적인 부분도 그런 거고.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주경야독도 되는 거야. 요건 일하면서 배우는 거. 요건 공부하는 거. 그렇죠? 이 인턴 개념도 된다고 했죠, 아까? 그렇게 그런 거. 그런 운이다. 항상 요 지지만 보지 말고 요거를 항상 봐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실전을 못한 거야. 그럼 이거 실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실전 잘하는 애가 있네? 배워야 되겠죠? 딱 달라붙어야 되겠죠? 그런 거 똑같은 거. 그럼 밥도 사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라고. 저 진중이 그 궁금증제 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이런 강의하나? 거의 대부분 내년에 을목 갑목은 뭐 비겁이 많아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생각나라. 내가 미래의 꿈을 위해 열심히 배우면서 돈은 안 되더라도 그런 건지, 아니면 하우 언제면 돈 벌어, 뭐 마인드 차이. 자, 축 인이죠. 이거는, 자, 지금, 아까 자는 해석을 안 한 거고, 어쨌든, 해자, 축, 이제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온 거죠? 봄이 온 건데, 요건 입춘에서 입춘인 거잖아. 갑목이 당령한 시기야, 갑목이. 그죠? 그러면 요 월의 주인공은 얘야. 그죠? 이게 만약에 월이 형제다고 생각해봐. 누구 말 들어야 돼? 형제 말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무슨 뭐 진토를 딱 가지고 왔다는 거야. 이게 양인이가 이게 돈이단 말이야.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이야. 유산을 만약에 물려받는다 이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산을 물려받는데 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얘가 주인공이잖아. 그러면 나는 없네?
없진 않잖아. 이게 임묘진 눈이니까. 받을 게 별로 없잖아. 그러면 안 좋은 눈이네? 안 좋은 눈이야, 좋은 눈이야? 아, 여기가 산소 공급해 주잖아. 그럼 양보해야 되는 거요. 아이, 나, 네? 다 가주세요. 대신, 나 뭐, 도움 받으면 되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근데 이런 거 쉽지 않다. 인간인지라. 맞아요, 틀려요. 내년에 유산분배 딱 이게 뜨면 어떻게 될까, 이게? 얘가 대장이잖아. 근데 얘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도움 받겠죠, 어느 정도.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왼수 되는 거야. 그러면 상담 올 때 딱 그 뭐 이런 사주가 와가지고, 아, 우리 형제 지금 내년 재산분 배우는데, 아, 우리 형이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 딱 보면 걔 마인드가 딱 나오겠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평한 어떤 분배가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더 좋다. 이런 거야. 뭐 만약에 이런 패턴에서 운이 신유술이다. 가을 대운을 갖고, 대운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야. 신유술인 경우는 절대 내가 손해볼 일이 없죠. 당장 겉모습에는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런 거라든지, 사오미 운이다 이거야, 사오미 운. 그럼 어떤 거야, 사오미 운은? 얘가 부모한테 어느 정도 포지션을 물려받은 대신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거야. 같이. 그런 거 되겠죠? 아니, 땅 하나 있는데 그거 물려받는데 명의는 형이 하고, 그럼 형은 세금만 내잖아. 난 거기 가서 공짜로 장사하는 거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이게 요즘 명의 저 등록한다고 해서 그 내 거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야. 이런 패턴에서는. 만약에 형제끼리 뭐 받는다 이거야. 예? 그 명의를 내 명의로 해가지고 나쁜 것도 있다니까. 맞잖아요. 세금만 쳐내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지. 상담을 할 때. 어쨌든 이거는 뭐야? 부모, 형제와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양보하는 게 좋겠죠? 욕심부리면 돼, 안 돼? 그렇지. 그런 거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요. 자, 이 노래 태어났으니까 순수한 거란 말이야. 경쟁하는 게 아니야. 자, 묘월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 이거는 계약서 써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묘월은 그렇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묘부터는 인간 생활이라니까. 묘 전까지는, 충분 전까지는 어떻게 인간성이 남아있는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걱정하는 시기가 아니라. 봄에 이거 나왔다 이거야. 여기 안 나온 요 시기는 경쟁할 일이 없어. 맞잖아. 맞잖아요. 집에 있는데 내가 다른 친구하고 경쟁할 일이 없잖아. 부모 속에 있는 이게 인이란 말이야. 이게 여기 묘잖아. 나왔잖아. 얘네들 다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묘월에 친이다. 그럼 이게 완전히 어떤 식이야? 입시 경쟁이야. 그죠? 그러니까 묘월의 을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태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또한 또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거지. 그런 거. 항상 이 비겁이 왔으니까 어떻게 화를 보든지 금을 보든지 그거를 이제 보시라. 그래서 자 을목에 또 다시 진이 왔어. 갑진이. 그러니까 아까 을묘월의 갑진은 마치 이런 뉘앙스지. 이거는 뭐 대입 시험이라든지 취직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야. 요거는 뭐냐면 인턴끼리 싸우는 거 있지. 인턴끼리 인턴 해가지고 잘못하면 떨어지는 그런 개념 있잖아. 좀 더 급박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진이니까. 양인 둘이 더 온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습니다. 봄생이, 그러니까 인묘진이죠. 여기는 조금 덜 난 거야. 여기 달라붙으면 되니까. 일하는데도, 갑목이 알아서 일을 좀 많이 하겠죠. 그 여기는 어떤가? 내가 좀 더 많이 하겠죠. 집에서 뭐 할 일이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하면 가가지고 일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요건 좀 많이 해주는 거고, 요거는 한, 그런 개념이라고. 그 집에 일 돈 안 돼도 봐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모님 도와주는 건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 내가 왜 이거 지금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예? 임묘진 월은 뭐냐면 자수성가 뭐 이런 개념이라고. 맞잖아요. 월 비겁이다 하면 부모가 뭘 물려줘? 몸땡이 물려주는 거 아니야. 경쟁력 물려주는 거 아니야. 악착같이 벌어야 된다 하는 거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예? 당당하게. 근이잖아, 근. 오뚜기 같이 딱 그런 거 물려준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 물려준 거죠. 돈 물려준 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돈 물려주면 뭐해? 그 약해 가지고 뭐 쓰다가 다 써버리면 돈은 깡다구 물려줘 봐. 어디 가서 절대 굶어 죽지 않지. 그런 거잖아. 체력 물려준 거잖아. 그럼 부모가 뭐라 하겠어? 이럴 때는 와서 일해 할 거 아니야. 그럼 가서 일하면 신체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돈은 안 돼도 내가 소설 쓰는 것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아니 을목이 봄 만춘의 기운이라고 한번 항상 생각을 하라고. 만춘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이거야. 면역력을, 멘탈을 키워야 되잖아. 가장 핵심이 그거지. 멘탈. 동료들하고, 그 멘탈이 강하면 어떻게 돼? 여유가 있잖아. 그죠? 근데 멘탈이 약하면 욕심만 있는 거야. 여기는 좀 심한 거지. 양인에 양인이 겹쳤으니까. 일도 많은 거야. 그러면 사회, 거시기적으로 이게 일이 많다, 이런 것도 되고, 임묘진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직장이다, 이게 월이다 하면 어떤 거야, 이게? 직장이 커지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뭐 어디 종업원이다 하면 종업원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월급 깎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상상을 해야 된다. 다만 이 진이라는 글자 속에는 항상 요게 있어요. 요 진 중에 개수. 이거는 그냥 묘만 있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잖아. 이거 몸뚱아리인데. 근데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개묘였잖아요. 요게 요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올해
올해 개묘년에 을목이 뭔가 배운 거, 계수잖아. 자기 성장을 위해서 배우는 거. 그 다음 계수는 감정, 철학도 돼. 편인이니까. 심리 공부라든지 이런 거 됐는데 내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마무리하겠죠. 어떻게 마무리해? 막 모임 가서 배우고, 그 모임 중에 그 감목 잘 오는 애 따라 해서 배우고, 오케이? 감목, 가방 못지 하는 거야, 가방 못지. 우리 청담 선생님이 옛날 내 가방 못지였는데. 에? 그 나이 들어도 내 가방 들고 다녔다니까. 선생님, 선생님 보면서. 그런 사람 없어요. 자, 임묘지는 아까 설명했었죠. 자기 개발, 자기 그 동료, 이런 운이다. 그 다음에 사오미는. 그러면 이 비겁이 이걸 생겨주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거 마치 이런 거야. 내가 이게 4월에 이제 4, 5월에 을목은 뭐야? 꽃 핀 거잖아요. 꽃 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열매가 있는 거죠? 이게 사중경금. 이걸 키워야 되겠죠? 키워야 되는데 요거 왔다는 건 어떤 거야? 그런 모종이 더 왔다는 거잖아. 그런 것도 되고, 얘가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피웠냐? 물어볼 거 아니야.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 방법, 야, 너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거 해줘라. 그렇게 되는 거지. 아까, 사오미는 어떻게? 이미 여름을 살아본 거잖아. 그런 노하우를 가진 거잖아. 그럼 봄이 와가지고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죠. 배우려고 하거나 이미 했으니까 그거 경험한 애를 고용하려고 하는 거죠.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화가 있는데 금이 있으면 확실히 좋죠. 여름생이 금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 4화 월에 을목이 있는데 금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금이 없고 이게 들어오면 얘는 이론으로 빠삭한 거야. 뭘가 알기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좀 달라지겠죠. 고용 액수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 어쨌든 큰 개념으로 보면 이거 그냥 십성으로 보면 상관생계잖아. 놀지 않겠죠? 그쵸? 그러면 4화 월에 을목인데 내년 운에 이미 놀지 않아, 올해부터. 목이 왔으니까 뭔 일을 해도 하고 있을 거라고. 이해돼요? 4화 월에 을목이 물론 구조를 다 봐야 되겠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이미 하고 있다고. 임묘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나의 능력을 알아보고 써주고 있다고. 나쁘지 않죠? 예, 그리고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괜찮다. 4, 5. 우와는. 그러니까, 이 진이라는 글자는 말 그대로 신자진이야. 신자진 끝내면 화로 가야 되는 거야. 인노수. 신자진에서 인오술로 가는 거거든. 맞지? 수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을목이 오화에 뭐 인이 있거나 인오술 운동을 하는 사주다. 내년에 갑진년이 온다. 변화야 그냥. 했던 공부라든지 준비를 마감하고 인오술로 간다야 그냥. 맞잖아. 진 다음에 4, 5, 미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또한
틀리죠. 그러니까 자, 을사는 이건 사오미 그다음에 사유축 요렇게 가는 사화고 오화는 뭐냐면 뭐 오미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오 술로 가는 거란 말이야. 인호술로. 요거 뭐야? 예? 요게 틀리겠죠. 요게 틀리겠죠. 그렇죠? 사화는 금으로 향한 거고 이거는 화로 향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방합하고 삼합은 틀리잖아. 삼합은 뭔가 어떻게 목적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해석을 허시라는 얘기야. 여기는 식상을 키우는 거죠. 그죠? 식상을 키우는 거하고 재성을 잡는 거하고 그 저 관성으로 향하는 거하고 틀리잖아. 그 차이일 뿐이고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 차이일 뿐이고 어떻든 사, 오, 미 이거는 갑진년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뭐냐면 사, 오, 미는 직장으로 치면 과장, 차장, 그죠? 부장이라고 했죠. 이미 사회에서 경험 노하우를 가진 날고 기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해서 대학원에서 공부만 했냐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사람 관계라든지 우월 관계라든지 상하 수평 관계를 다 한 사람하고 이 노하우가 틀리겠죠. 그럼 마치 이런 거야. 얘네들은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인데 얘는 뭐야? 신입사원이잖아. 인턴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인턴은 나를 필요로 하겠죠? 그럼 내가 걔네들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럼 이게 직장이 아니고 내가 어떤 식상적인 능력이 있어. 얘네들이 뭐라 해요? 강의해 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그쵸? 와서 컨설팅 해 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감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사오미생은 일감이 많아진다. 바빠진다야. 바빠진다. 내일도 해야 되고 에? 부하 직원도 가리켜야 되고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가리켜줘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진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냥 가리키면서 공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진이 여러분 선생이 밑에 사람들 교육하면서 강의 준비하면서 가리키면서 공부하는 게 진이라고 여러분. 그쵸? 이런 사람이 이런 올해 태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사오미는 실전 교육이겠죠. 실전 노하우겠죠.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는 거지. 여기서 갑진이 여기가 만약에 얘가 강사다 하면 여기가 뭐 해주는 거야? 강의실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도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월의 을목 이 미토는 항상 최고예요. 최고 맞잖아 여러분. 우리 문명 사회로 치면 미가 뭐야? 극단이야. 문명의 최극단. 지금이죠.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4, 5, 미 되면 완전히 끝장판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여러분. 포화된 거잖아. 계절로 치면 미월이 가장 어때? 벌레도 많고 모기도 많고 덥고 그죠?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이겠죠? 진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경쟁이 치열한 곳이고 미는 강남이야.
강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여러분. 미국 강남 아닌가? 이런 게. 이게 너무 바쁘다. 예? 투 잡도 되는 거예요. 재성이니까. 그러면 이거 하면서 또 이거 공부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진투는 항상 이거는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실습하면서 배운다 이런 거야. 요리 같은 거 이론 공부하는 거하고 직접 만들면서 배우는 거 있잖아. 요리를 한다면 진투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야. 항상. 요거는 뭐냐면 이 미 자체는 이게 정화다하고 정화하고 을목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정화 입장에서 그냥 오행상으로 보면 정화 입장에서 이건 인성이야. 정화 입장에 을목은 인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미라는 거는 뭐냐면 최고의 실력자가 더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게 미토야. 그러니까 그 실력자 미토라는 그 정화는 뭐냐면 경험한 거예요. 이론만 가진 게 아니야. 여러분. 현장에서 20년 용접을 한 거야. 에? 그러면 저 미중 을목은 뭐냐면 그 용접 노하우에서 쭉 그 실전에 필요한 그 공부라니까. 자기가 막 써놓은 거지.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것들, 그런 거 공부하는 거라고. 다시 재교육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아예 경험도 안 하고 공부한 거하고 막 경험한 짬법이 공부하는 거. 선임하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겠죠. 이런 노하우도 해야 되고, 요것도 새롭게 공부해야 되고, 또 밑에 부장이 심사원 또 관리해야 되는 것도 되고, 바쁘다, 이런 게. 책임질 일이 많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재성이라는, 재성 혼잡이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이게, 항상 미중 을목이 있고 진중 을목이 있으니 봉사가 들어간 거야, 이게. 요 비겁의 대가가 돈을 덜 받는 거잖아. 100만 원 받는데, 100만 원 와야 되는데 요 비겁 들어가잖아. 그러면 100만 원 받아서 그 옆에 애기한테 20만 원까지 좀 못하. 뭐 좀 이렇게 주고 오는 거야. 강의했는데 강의비는 주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자리세는 주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신유수. 요것도 딱 자른다고 했죠? 요거 15일, 15일. 그죠? 이거 입추에서 추분. 추분에서, 입동까지. 여기 태어난 거, 여기 태어난 거. 크게 봐서 금이다, 이거지. 갑진이다, 이거야. 어떻게? 금으로 비겁을 제하겠죠? 경쟁에서 우위를 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컨트롤 받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금이 뭐 관성이면 을목 입장에서는 만약에 직장도 되잖아요. 어떤 사회적으로 내가 그 권위, 예? 비겁으로 비겁에 대항할 수 있는 금의 계절에 있잖아. 근데 비겁이 온 거잖아. 그러면 어떤 거야? 테스트 받는 거야. 내가 가을에서 자란 을목이다, 이거야. 근데 그 을목이, 다른 을목이 온 거야.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테스트 받는 거야. 테스트 받는데, 요거는 그냥 대충 테스트 받아도 돼.
근데 요거는 좀, 요거는, 여러분, 유술의 수월에 태어난 을목이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선생님 그런 거야. 자, 을목이 경금이 있으면 열매라고 그랬죠. 열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 춘분까지는 열매가 안 따고 나무에서 달린 거잖아. 요게 추분이 요 추분대잖아. 그러면 나무 꼭다리에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떨어지는 거야. 자연으로 보면 추분 전까지는 안 떨어져. 툭 떨어지는 거라고 이게. 조해가지고 습기가. 그러면 떨어진 상품하고 나무에 달려있는 상품의 차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테스트를 받아도 안 잘려. 그죠? 근데 여기는 조금만 잘못해도 잘리겠죠. 레벨이 틀린 거예요. 자, 여기는 과일 따가지고 팔면 돼. 예? 여기는 뭐냐 하면, 여기는 이미 따버렸어. 나무에 달린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건, 우리 밀감이 그래. 밀감이 딱 따잖아. 그러면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시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5,000원. 뭐 한 달 지나면 6,000원 했다고. 어떨 때는 2,000원 했다. 이러거든. 그러면, 이거는 따서 저장한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지금 시세가 2,000원인 거야. 이제 좀 저장하면은 저게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난 6,000원 뭐 관당?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장해야 되잖아. 저장해서 백화점. 아니, 뭐 그런 것도 돼. 그런 것도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4,000원 받는데, 6,000원 받으려고 저장했는데, 2,000원 내본 거야. 막말로 못된 거야, 못된 거. 그러니까 여기는 성패가 아주 예민하다고. 유행해. 그치? 예,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태어난 애들은 어떤 마인드예요? 이거 일간을 떠나서 그런 거야. 유술월에 태어난, 유술월생이 있어, 지금? 여기? 없지? 유술월생들은 막고미들이야. 철저하게 보겠죠? 봤잖아. 만약에 유술월에 태어난 부모다 이거야. 자식놈이 90점 받아와도 막, 어떻게? 90점 받으면 잘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98점 받은 애를 비교한다니까. 그런 본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겠죠. 그리고 뭐 여자다 하면 어떤 마인드겠어? 일간을 떠나서 유술월이다 하면. 남자를 만약에 바라보는 게 어떤 경우겠어요? 완벽해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겠죠. 열매니까. 뭔 가능성 그런 거 안 봐. 맞죠? 가능성 보겠어? 응. 한번 생각을 해봐. 가능성 보겠냐고. 아니잖아. 응. 응. 그러면 어떤 거야?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죠? 병정화 일간이 유술월에 태어나봐. 응? 결혼 정보회사 바로 갑니다. 바로.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런 신유술생이 갑진노를 본다는 거는 검증받는 시기야. 검증받는 시기, 테스트 받는 시기, 시험 받는 시기, 그 다음에 진급해야 되는 시기, 막 이런 시기야 내년이. 예? 예. 그게 언제부터 이어진 거예요? 임묘진. 가을생 을목이 임묘진 연애. 임묘진 연애,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이 있으니까 이 그 갑진년이라는 거는 가지치기 하는 건수가 온 거잖아. 가지치기 금으로 가지치기를 이제 싹 해놨어. 그럼 검사 받는 거야. 너 잘 쳤나 안 쳤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잘하면 대가 받는 거고. 나쁘지 않은 거죠. 잘만 하면. 그러니까 신육 고 시기는 크게 문제는 없지. 근데 유술은 아주 디테일해야지. 대신 단가가 비싸지. 아, 얘기했잖아. 밑까지는 이건 최고의 실력자라고 했죠. 아마 9단이야. 해봐야. 여기서부터는 프로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건 최고의 프로들이야. 어떤 애들이에요? FA 시장에 간 프로들이라. 요게. 여긴 그냥 프로야. 에? 여긴 프로 뭐 한 1년에서 한 뭐 야구 선수로 치면 언제 FA 되냐 이게? 몇 년이야? 그러니까 4, 5년 요 시기. 요 시기가 여기 프로고 요 4, 5년 넘은 애들 있잖아, 여기. 프로. 단가가 높죠? 근데 능력, 4, 5년 동안 능력 안 발휘하면 어떻게 돼? 똥값 되는 거요.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괜찮은 거죠? 신진. 괜찮은 거야. 이것도 괜찮은 거야. 응? 이건 뭔가 변화가 생겨, 반드시. 예전에. 네. 그러니까 이 변화는 뭐 보고 판단 내리라고? 전체 사주 봐야 된다. 그죠? 그냥 충대면, 저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을목이 해. 자, 그러니까 축까지. 작가, 자, 했단 말이에요. 해, 해월. 이거는 근데 원진이잖아. 원진의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어. 원진은 뭐라 그랬어요? 집착이라 그랬잖아. 집착도 있고 원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집착 원망은 만약에 이런 거야. 내가 얘를 봤어. 만약에 애정이다 하면 내가 얘를 좋아해. 에? 근데 얘가 근데 다른 남자가 있어. 그럼 얘도 좋아해. 잘 들어보셔요. 자, 얘가 만약에 없으면 얘가 좋아하면 이렇게 피드백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원망 뭐 이런 게 날 확률이 별로 없지. 근데 얘가 얘를 좋아해. 근데 얘가 얘를 좋아해. 그럼 원망해야 안 해, 얘가? 이런 거야. 뭔가 빗나간 거야. 정확하게 이제 맞대응 된 게 아니라 뭔가 삐딱하게, 삐딱선이 된 거거든, 이게 뭔가. 뭔가 안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신자진 운동하고 이건 해묘미 운동하는 거. 이게 수인데, 이건 해묘미 운동하려고 하는 수라니까? 이건 신자진 운동하는 수고? 뭔가 틀려요. 그런 게 안 맞는 거야.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경쟁자잖아. 그리고 여기는, 부모도 되고 사회도 되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보면 직장이 안 좋은 거거든. 아니거나 아니면 이게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이게 임묘대불잖아. 그러면 엄마가 쌩까본 거야. 그럼 나 알바해야 되는 거야. 나 하고 싶은데. 헬스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벌어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마지.
젊은 애들 같으면 이런 놈이 어떻게 돼? 돈도 안 되는 거,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공부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되고. 그죠? 양인들하고 어울리는 거잖아. 그런 것도 되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습이란 말이야, 습. 그죠? 예? 진의 원진이 습이야, 습. 습 알죠, 습. 조한 원진은 또 틀려요. 습한 원진은, 늪이야. 하염없이 그냥 빠져. 그런 거거든. 그럼 을목이, 해월의 을목이다. 해수가, 그렇다 이거야. 생각이고 인성이잖아. 그러면 애정 문제, 애정 문제가 아니라 뭐 부모 문제, 내 생각 문제, 정신적인 문제, 뭐 이런 거. 뭔가, 착각이거든, 착각. 불가로 치면은 전도 몽상하는 거야. 꿈꾸는 거지. 착각하는 거야. 착각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착각하는데 자기는 착각이 아니야. 저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런 거 많아요. 역학자들도. 나도 그런 거 많았어. 이게 답인 거야. 그러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 거야.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것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거든. 미친 거지. 그래서 원진이라는 거야. 오해하는 것도 되죠. 아, 진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원진 눈에 상담으로 오잖아요. 내가 보기엔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있잖아. 죽을 똥 살 똥 고민 오고 있다니까. 내가 보기. 근데 당사자는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심각한 거라니까. 그 이거 어떤 내가 미친 거야? 미친 거야. 얘 입장에서 내가 미친 거지. 내 입장에서는 이거 미친 거고. 그렇다라는 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려면은 조해서 습해서 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금으로 말리거나 불로 드라이하거나 그런 게 사주에 있다. 그렇지? 병화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하면 좀 덜 날 것이고. 그죠? 그런 거야. 내가 해묘미 하려고 공부했는데 신자진하는 시험만 나온 거야. 열받지.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 을목이 내년에 제대로 된 입시 시험철이잖아. 근데 공부한 게 다른 거야. 해수 공부했는데, 나는 해수 공부했는데 진토 공부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네. 그런 것도 되겠죠. 그런 거.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가, 일주. 일주는 을목이 있으면은 이제 이거죠, 해묘미. 이게 특징이 사유축. 음간은, 이 음간이잖아. 음간은 목금이야. 목운동, 금운동이야. 일지가. 오케이? 뭐, 정화도 마찬가지고, 신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주는, 자, 정해, 정묘, 정미, 정유, 정, 그치? 신해, 신묘, 신미, 이렇게 되죠? 을해, 을묘, 을미, 을사, 을류, 을축,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음간은 해묘미 사유축인 거라. 그게 목운동, 금운동. 무슨 얘기냐? 음간은 먹고 사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목금이야. 양간은 수화란 말이야. 그래서 뭐, 간목이다 하면 신자진, 인노술. 이해되죠? 오, 그런 이치가 있는 거야, 이게.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일주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일주가 지금 일주 강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냥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을래 일주가 있고 을미 일주, 을미 일주, 을사, 을류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제 갑진년이다. 그러면 이 갑진년이 이 을목 입장에서 이거는 월에 대한 운이 아니잖아. 그럼 뭐야? 개인적인 운이잖아. 개운이라고. 개인 신상 같은 거지. 내년에 내 일주를 보는 거는 내 개인 신상 같은 거라. 그러면 내 개인 신상이 어때? 자, 이 신상도 개인 신상은 일지단 말이야. 이 일지의 해석이 뭐냐? 몸도 되고 배우자도 되고 이런 거잖아. 그 다음에 내 몸이니까 움직임, 변화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내 집에 내가 내 집도 되는 거야. 내 집, 집, 집. 그쵸? 월은 직장, 일지는 내 집. 내 집에 누가 있어? 일지는 남편이지. 그지? 시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를 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지는 자식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내 집인데 배우자가 우선인 거지. 그 옆에 자식이 있는 거잖아. 그 일지하고 시지하고 합됐어. 그럼 내 침실 옆에 자식놈이 중간에 낑긴 거잖아. 충됐어. 어떤 거야? 저쪽 방에 있는 거요. 아니면 가끔 안 들어오거나. 그러면 사랑하는 데서 자유롭잖아. 근데 이게 붙어서 원진치잖아. 꼭 뭐 하려고 하면 자식 새끼가 와가지고. 이해 돼요? 그런 거예요.